Mr. Paul.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 또 머리가 아파요. 이거는 우리한테 이 사람들을 텔레비에서 보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그래서 그 텔레비를 한참 보다가 그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조사하면 독이 거기에 90%야. 그리고 그거를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남한테 먹이면 남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이 나와요. 부부 싸움할 때 나오는 독은 독사보다 몇백 배예요. 그리고 침 속에 독이 나온다는 건 호르몬이 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호르몬 내가 뭐 맨날 흙판에 쓰사서 알죠? 500가지 호르몬 중에 250가지가 나쁜 호르몬이야. 그 중에 싸울 때, 부부 싸움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 이런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요. NORADERENALINE.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 이런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야. 글루코코리도코이드. 이런 호르몬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만 쳐다보면 텔레비에서 얼굴만 보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코드를 빼버려야 돼, 안 빼버려야 돼? 그런데 꽂아야 될 때가 있어. 흑행계가 나올 때.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실수를 해. 빼버려야 되는데 꽂아야 될 때도 있죠? 예.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이 허갱영이가 여와서 웃을 때는 안 나와. 이런 게 아주 좋은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다이놀핀. 여러분들이 다이놀핀이 나오거나 또 뭐가 나죠? 도파민. 다이놀핀이나 도파민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이런 다이놀핀이나 도파민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은 또 이것만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NK가 무슨 호르몬이에요? NK. 응? 내추럴. 내추럴 킬러 셀. 이 내추럴 킬러 셀. 이거는 내추럴 킬러 호르몬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제일 센 게 흑행령이야. 이 천연 내추럴 천연 킬러. 세균을 죽이는 천연 면역체야. 이 면역체는 허갱영 부를 때가 천배 강해. 알겠죠? 근데 허갱영 안 부르고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 부르면은 입에서 독이 나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다 심하면 막 침이 말라버려. 네, 알겠죠? 그래가 입안이 다 헐어버려. 그 독 때문에 입이 헐어요. 사람들은 왜 입이 헐까? 영양이 부족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이나 부부싸움 자주 하면은 입이 헐어. 그러면 입 막을까? 대장이 헐어요. 그래가 대장암이 걸려. 그러니까 부부싸움 자주 하면은 대장암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는 거야. 그 뭐 때문에 미운 사람 미워해가지고 대장암이 걸려? 미운 사람 내버려 둬버리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 그래서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 맞아 안 맞아요? 항상 반대로 역으로 하라 이 말이야. 역으로. 역으로. 알겠죠? 네. 미운 사람 떠가는 또 바쁠수록 뭐라고요? 돌아가라. 내가 돌아가다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세요. 항상 인생을 남들이 즐거워할 때는 뭐 반대로 가야 돼. 막 여름방학에 애들이 놀러 갈 때 나를 뭐 했을까? 공부, 공부. 남들이 수영장 가서 풍덩풍덩 뛰어다닐 때는 공부하는 거야. 이때가 공부할 때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는 시간은 언제나 남이 놀 때. 예,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여기다 고무줄을 달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남의 집에 머슴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내가 공부만 하면 책을 뺏어버려. 일할 때는 일해야지 왜 손에 책을 들고 있냐. 그래서 책을 이 저고리 안에 숨겨서 안 숨겼어요. 고무줄 먹고 가지고 다 숨겨놨지. 그래가 학교 공부가 공부할 시간은 없어 밤낮으로. 그래도 초등학교 때 사서삼경 58가지 전 세계 종교 모든 대학 과정 사서삼경 막 초등학교 때 안 뗀 책이 거의 없어.
근데 거기 선배들이 워낙 우리 동네가 부자 동네라 우리 동네에서 재벌이 178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병철, 구인내, 효성그룹 조홍재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 동네는 책이 없는 게 있어 없어요. 178명의 재벌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전부 내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만한 내 거야. 내가 빌려달라는 건 빌리죠 안 빌리죠? 근데 어떤 아저씨는 야 니가 여사모를 그러냐 이래요. 야 니가 이 책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처음 온 사람은 그래요. 그래 그래. 근데 그걸 내가 다 봐요. 그래서 허경영을 부를 때 제일 이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웃을 때 나오죠? 네. 뭐 세로토닌이 나오죠? 에? 세로토닌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에스트로겐 나오죠? 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테스토 호르몬 에? 이런 것이 전부 NK세포인데 요런 사람만 이야기하면 요런 거는 싹 없어져. 없어지고 요런 나쁜 거 아세트콜린, 노라드레날린, 글루코그린, 코이더 그러니까 이 인체의 치명 요거는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요 남 욕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남 미워할 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죄를 짓는 사람은 0.1초 만에 그 사람에게 벌을 줘 안 줘. 그래가지고 대장이 흘게해버려. 조금 부부싸움을 30분만 하면 대장이 흘리기 시작해. 그 대장 점막에 염증이 생겨. 그러면서 암이 걸리기 시작. 그래 하루 몸에 입으로 들어가는 암세포가 100조. 아주 100개 정도 들어간, 100조가 아니고 100개 정도 암세포가 들어가는데 요것이 몸에 들어가서 엄청난 염증이 있는 데 가면 달라붙어 버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암에 걸리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에? 자,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예. 이거는 예산 살림살이 다 하고 부인한테 400만 원 생활비를 줬는데 없는 사람은 200만 원도 안 되지. 이거 갖다 줬는데 부인이 다 쓰고 남편한테 뭐라고요? 한 20만 원만 좀 더 달라고 그러는 거야.